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그 다음에 쭉 가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읽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읽는 성경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 흠정역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을 제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4대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배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7절,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는 메시지에서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그 이름, 이름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A name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A name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가서 8절로 가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보면은 My name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요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4대 교회 시대에 있는 요 이름은 교회가 얘기하기로는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시기로는 이거는 죽은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8절로 넘어가면은 이 이름은 내 이름인데 너희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아, 오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이름. 요 이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고 이름이 침례하고 관계가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오늘은 침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침례에 대한 얘기인데 침례가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침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교회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4대 교회 시대가 어떤 교회 시대인가 하는 거 우리가 보고 4대 교회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우리가 지금 볼 겁니다. 4대 교회 시대하고 그래서 이름인데 이 이름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 3장에서는 하나의 이름이 있고 그다음 그러나 이 이름은 죽었다. 8절에 보면은 내 이름인데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보면은 2장에 보면은 거기 버가모 교회 시대입니다. 2장 12절 보면은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13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예. 안디바가, 그렇죠.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가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그럼 우리가 교회 시대를 쭉 보고, 그 보면은, 교회 시대를 쭉 보면은, 교회 시대에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4대 교회 시대에서는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교회는 그게 살아있다고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죽은 이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름이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시대를 쭉 보면은 첫 번째 교회 시대에서 에베소 교회 시대에
우리가 보면은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시대고, 그죠? 버가모 교회 시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버가모 교회 시대에서 두라들 교회 시대 넘어가고, 그러죠? 그 다음에 4대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은 예, 스모나 교회 시대까지 이렇게 해서 쭉쭉 하나 쭉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4대 교회 시대에는 한 이름이다 이렇게 돼요. 하나 이름, 네, 하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가보면은, 예,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서는 뭐 내 이름을 너희가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라오데 교회 우리 교회 시대입니다. 그쵸? 이제 우리 여기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 교회 시대 오기 전에 바로 라오디게 지금 교회 시대가 겹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에 여기 보면은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린 문, 예, 열린 문이 있다. 열린 문은 뭐냐면 더 깊은 계시의 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계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름에 대해서, 예, 이름에 대한 더 깊은 계시의 문으로 들어가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 지금 교회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그러면은 내 이름을 너희가 굳게 붙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름에 대해서 예, 누군가 이름을 빼앗고자 하는 데가 있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빼앗기는데 예, 이름이 빼앗긴 상황에서 그 가운데서 이름을 마지막까지 굳게 붙들었는데, 그럼 이 두라디라 교회 시대부터는 이때는 뭔가 이름을 빼앗고자 하는 시대가 있었고, 부강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예, 두라디라 교회 시대 동안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4대 교회 시대에도 한 이름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죽은 이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름. 그 다음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름을 예,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를 아우디게 교회 시대 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죠. 내 이름은 무슨지 아시는지요? 열린 문을 둬서. 그래서 이건 열린 문은 더 깊은 계시의 문인데, 마지막 지금 이 시대에 들어갈 때에 이름에 대한 계시, 그렇죠? 이름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 시대다 이 말.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브라이언 헨지님이 이 메시지에서 지금 너희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우리 시대는 지금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변개가 되고 어떻게 또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회복이 되느냐 하는 걸 오늘 우리는 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주님께서 예, 지금 초대교회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셨는데, 자기의 이름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 여기서 이름에서 뭘로 바뀌었냐면은 호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름에서 호칭으로, 이게 부강교회 시대죠. 그래서 지금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는데 어떤 자들은 이름 대신에 뭘 사용하냐면은 이름이 아닌 뭐예요? 호칭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호칭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있고 누구는 뭐예요? 호칭을 붙드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호칭을 붙들어서 쭉 여기까지 왔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지금 문이 열려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라우디아 교회 시대까지 해서 이 지금 뭐예요? 이 내 이름이 호칭이 아닌 내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와 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과 호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볼 겁니다. 이름과 호칭에 대해서 볼 텐데,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침례를 할 때에도, 세례를 할 때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침례냐 세례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데, 많은 교회에서 지금 세례를 베푸는, 즉 물을 뿌린다거나 물을 붓는다거나 또 다른 방법은 또한 물속에 들어가는 또 침례를 주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자 주는가, 즉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침례를 회복시켜 주는 데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서 침례냐 세례냐, 그 다음에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되는가, 호칭이냐 이름이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세례냐, 침례냐 하는 부분과, 그렇죠? 세례냐, 침례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예, 이름이냐, 호칭이냐. 이 호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호칭이냐,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냐 하는 그 이름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례냐, 물을 뿌리느냐, 붓느냐 하는 세례냐, 아니면은 물속에 들어가는 침느냐 하는, 예,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라, 성경에 맞으면은 성경의 방법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예, 침례를 행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보고, 또한 예수님도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겁니다. 마태복음 3장, 오늘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지런히, 예, 여러분이 동영상 보시면은 봤다가 또 멈췄다가 또 다시 또 보고 성경을 찾으실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는 천천히 보고 살펴보고 또 넘기고 그러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놨습니다. 물 속에서 올라오셨다. 마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행할 때에 물 속에서 위로 올라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 이것은 물동이를 들고 붓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물 속에서 위로 올라오셨다. 분명히 말씀은 물 속에서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곧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예수님께서 받은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보면 사도행전 8장으로 가서, 예,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8장 39절, 예, 그 부분만, 핵심 부분만 제가 읽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물속에 이디오피아 내시하고 빌립 집사입니다.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예,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체험하셨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 물에 잠겼다가,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예, 침례를 받았고 또한 행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침례를 영어로 하면 baptism인데 원어가 baptism이다. 그 침례라고 하는 의미, 단어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 물 속에 담그다, 어디에 담근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넣어서 올라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 의미상 또 하나는 우리가 오이 같은 거 있죠. 피클을 할 때에, 장아찌 담글 때에 먼저는 끓는 물에다가 넣었다가 물 속에 넣는 겁니다. 처음에 그거는 그냥 잠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잠근다는 그 의미가, 침례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다음에 피클을 만들려면은, 장아찌를 하려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 다음에는 식초 속에다가 다시 잠근다. 이거 식초 속에다가 완전히 그걸 뭐예요? 예,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것은 뭐냐면 물속에다가 그 다음에 식초 속에다 넣어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죠. 예,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침례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침례라는 단어 자체도 원어에 있는 그 의미를 다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침례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세례 대신에 침례를 쓰고, 침례라도 물 속에 담근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의미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6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예, 우리가 장사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장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도 돌아가셔서 그, 예, 메시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물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님도 들어가셔서 그 장사되어서 불 속에서 그 엄청난 큰 돌로
아구기를 완전히 딱 막았다. 이게 입구를 막아. 그 정도로 완전히 죽는 걸 의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걸, 예, 침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티조라는 의미는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그 의미예요. 예, 죽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식으로 받는, 물을, 머리에 물을 뿌린다거나 약식으로 하는, 붓는다거나 하는 그런 약식 세례는 올바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어원상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사도시대에 받았던 그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침례가 올바르다는 걸 아는데, 그럼 침례 중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또한 침례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침례 중에서도 성경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 너는 가서, 예, 이렇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침례를 주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라 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음 사도행전 2장 38절. 예. 그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이 명령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예, 침례를 베풀어라 하고, 예, 침례를 행하라, 침례하라 하고, 예, 지금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서, 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예, 죄들의 사면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격려하여 이르되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삼천 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이렇게 났습니다. 그 지난주에도, 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침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 한 형제님이 지금 침례를 받고 가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까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라 하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은, 예, 그 명령을 받은, 예, 제자들은, 예,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하고 지금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한 거고 부인한 거냐, 왜 그렇게 이렇게 다르냐 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 지금 사도행전 지금 2장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으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이름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지금,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그럼 이거 뭐가 어떻게 다르냐? 이 지금 두 가지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3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예, 선지자의 지금 얘기를 들으면 메시지에서는 이것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두 개를 지금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뭐, 예, 일곱 계시의 강의에서는 이것은, 예, 여러분 코앞에 있는 거라서 굳이 계시를 가지고 논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다. 얘기인데, 지금 내용은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지금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하라 행하라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것은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아까 얘기했듯이 호칭이다 이 말이죠. 호칭. 이름 대신에 호칭을 지금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호칭인데 그러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름이고 아들이 이름이고 성령이 이름이라면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여기는 이름들이라고 해서 이 복수가 되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름들이라고 복수가 되어 있지 않냐고 이름이라고 해서 단수다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수다. 예, 네, 이 이름은. 그래서, 그러면은,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하라 그러지 아니하였다고요. 여기 이름들이 다르다면은. 예. 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다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 여기 각자 이름이라면은, 요거는 이름들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들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도 돼 있지 않다.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 단수다 되어 있습니다. 예, 단수. 하나의 이름이란 말이죠. 하나의 이름. 하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버지가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면은, 이게 호칭에 대한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아버지에 대한 아들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이름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이름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 열린 계시의 문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열린 문을 두시고 이 열린 문을 더 깊은 이름에 대한 계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많아요? 예, 아버지들이. 예, 아들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는 엄청난 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예, 심판주부터 해서 뭐 골짜기의 백합화, 예, 그다음에 새벽별 호칭이 거의 몇백 배가 되는 호칭이 있는데 아무리 많은 호칭들 몇백 개 되는 호칭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름은 하나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요? 그래서 많은 이런 호칭들 가운데 그 호칭들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들의 이름이나 성령의 이름이나 무엇의 어떤 호칭의 이름이라도 심판주의 이름이든 뭐 그쵸? 심판주의 이름이든 구속주의 이름이든 어떤 호칭을 갖다 붙여도 그 호칭에 대한 이름은 예, 호칭에 대한 이름은 바로 하나다 이름입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이름. 예, 이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여기 지금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러면 어머니의 이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딸의 이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이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예, 하나의 예, 호칭이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는데 네, 그 호칭들 중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름. 구체적인 이름. 네. 그래서 이 이름을 알아봐야 된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뭐냐. 네. 성령의 이름이 뭐냐. 우리는 아들은 예. 네. 이 아들은 예. 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아들은 예수님은 아들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예.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뭐냐? 그럼 성령 이름 뭐냐?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3절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여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 그럼 이 이름은 누구 이름이냐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나타낼 때 자기가 누구 이름을 나타내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또한 아버지의 이름, 즉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들은 아버지의 예,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예. 그다음에 요 예. 성령의 이름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고 아들도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도 봐야 됩니다. 성령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에 누구 이름으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이름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모든 이름은 뭐냐면 결국은 아들의 이름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원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라 하고 주님 명령했을 때 그것을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예, 이 지금 그 명령을 수행할 때에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의 그 이름,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의 이름, 성령이라고 하는 호칭의 이름이 곧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계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렇고 그날에 3천명이나 되는 자들이 침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성경의 그 어디에도 이 호칭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로 이 형식 가지고 그대로 침례를 행하고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예. 호칭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호칭으로 받는 곳은 성경에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은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뒤로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즉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계시를 받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 혹은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쭉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라 하고 한 그 명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명령을 수행할 때에는 그 이름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시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더 깊은 이름에 대한 더 깊은 계시를 열려주시기 때문에 호칭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로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 이 호칭으로 지금 침례를 행하고 있고 세례를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두셔서 내 이름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한 계시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호칭이 아닌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시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시대와 사도시대를 돌아가 보면은 예, 어떤 분들이 얘기한다. 어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명령한 거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예수님이고 사도행전 2장 38절은 제자들이지 않느냐 그러지만 지금 이것을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무슨지 아시겠는지.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즉 성의 침례를 받아서 이 명령을 하신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행한 뭐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는지.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영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두 개가 서로 상충되고 모순된 말씀이 아니고 예, 왜 다르냐 하고 얘기해서 이게 성경이 모순됐냐 근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침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 호칭에 대한 이름인 그 실제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씀에 대한 계시를 그대로 수행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것은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진이 아니라 사도들 안에 계신 성령의 행진이에요, 여러분.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주님의 명령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숭실하게 이들은 행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행한 거예요. 예,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에 대한 이름의 계시를 우리가 받고 열린문에 더 깊은 계시로 들어간다면은 오늘날도 우리는 이 호칭이 아니라 주님 명령하신 바로 그 이름 안으로 우리는 침례를 행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열린문에 계시를 주셔서 우리는 바로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사도행전으로 계속 보면은 원 말씀으로 가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이 2장 38절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문을 열으신 거예요. 그렇죠? 열린 문이 다 되어 있는데 하늘 왕국의 문을 예,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 베드로가 그 계시를 받고 나서 예, 주는 그리스도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았을 때에 하늘 왕국의 열쇠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열쇠들, 하늘 왕국의 열쇠들을 베드로는 받았어요. 이 베드로가 열쇠를 받아서 처음으로 연 곳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위한 열었다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도행전 2장 38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 베드로를 통해서 예, 유대인들에게 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 그래서 하늘 왕국의 키를 받으면은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하늘에서 다시 묶으면은 땅에서도 묶고 하늘에서 열리면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 열리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른 자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키를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열린 문을 열어서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는 첫 길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열었습니다. 자, 족속들 중에 유대인,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아있는 족속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사도행전, 예, 우리가 쭉 보면 2장으로도 막 2장에서 사도행전, 뭐예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예, 아까 우리 읽었죠? 예. 자,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은, 예, 5절, 8장 5절.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예. 12절.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예. 왕국 복음과 같이 이름을 선포했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선포해서 그 다음에 16절 보면은 예. 그들이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남은 게 이방인입니다. 예. 이방인들은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입니다. 예, 이탈리아, 이거는 이방인입니다. 예. 자, 이방인이 지금, 예, 집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들이, 예, 베드로를 지금, 예, 모셔다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예, 예, 그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예, 48절 보면은, 예,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들이 예, 이방인들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예, 하나님께서 예, 베드로를 통해서 그 문을 예, 하늘 왕국의 문을 예, 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새 지금 민족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준 약속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예, 누구든지 가까이 있던 가까이 있는 자들이든 또한 너희 자녀와 먼데 있는 자녀 어쩐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자들 사마리아와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약속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와 이방인들까지 문을 열어서 준 바로 그 복음이 초대교회 시대의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와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아버지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자들은 다시 받아야 된다 합니다. 재침례를 받아야 된다. 예. 그것이 곧 뭐냐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면은 이들도 이들은 이미 침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침례를 받았지만 예. 요한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들은 예. 뭐예요?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은 사도행전 19장에서는 회개의 침례가 아니고 뭐예요? 예. 죄들의 사면을 위한 침례예요, 여러분.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너희가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회개의 침례를 넘어서.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다음에 뭐예요?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들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만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보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그 이름 즉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아니했으면 우리의 사도행전의 근거에서 여러분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사도행전에 그렇게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우리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지금 사도행전에 쭉 봤는데 모든 구절들이 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골로새서 봅니다. 네. 모든 성경에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이렇게 됩니다. 말이든 예, 말이나 행위에나 그렇죠. 예, 기도를 하더라도 행위를 하더라도 즉 침례를 행하더라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누가 했어요? 이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 지금 이 사도행전 19장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 에베소에 하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준 이 지금 복음이 골로새서에서는 너희가 기도를 하든 예, 기도를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다음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침례를 행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뜻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시대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줬던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을 통해서 줬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더라도 동일하게 다 그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며 아들의 이름이 뭐며 성의 이름이 뭔가 하는 그 이름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빌립과 사도 바울은 예, 마지막 지금 골로새서에서 3장 17절에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다 뭐라고요?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 아시겠죠? 기도를 하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침례를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면은 침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면은 기도를 행할 때에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아직은 캐톨릭도 지금 그러고 성부 성자 성령의 호칭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도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기도 즉 침례도 지금 명령을 해서 내 이름으로 지금 내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 침례를 향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은 뭐예요?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침례 부분에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침례 부분에서 침례는 마태복음에서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침례는 너희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라 했을 때 그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도 우리 예수님께서 예, 기도를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예,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그 기도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은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너희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 이름으로. 네. 자, 기도할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을 했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이것은 주님이 명령한 거고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예, 그들을 보면은 예, 사도행전 4장 30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30절. 사도행전 4장 30절 보면 예,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포적들과 이적들을 주의 거룩한 아이 즉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를 마치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기도할 때 뭘로 했습니까? 예,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도를 이 지금 사도들은 잘 수행을 했죠. 맞습니까? 그대로 수행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이제 침례에 대해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라 행하실 때에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이들은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얘기했을 때에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이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내 이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도 주 예수 이름으로.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침례를 행할 때도 지금 수행을 했고 기도에 대한 것도 수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모든 것을 행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마귀를 쫓아낼 때도 우리는 예,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으로 가보면은 마가복음 16장. 예.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희가 뭐 누구 이름으로? 예. 자, 마귀들을 쫓아낼지도 너희가 뭘로 해놨습니까? 내 이름으로. 예. 자, 이거는 마가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을 지금 볼 텐데 마태복음에서의 주님이 명령했을 때에 그들은 제자들은 수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럼 요한복음에서도 기도에 대한 명령을 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내 이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내 이름에 대한 계시를 사도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에 대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려 했을 때 사도시대로 가보면은 내 이름에 대한 계시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사도행전 3장으로 보시죠. 사도행전 3장, 예. 3장 6절. 예. 3장 6절 보면,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지금 뭐예요? 예, 지금 안전병이를 예, 그들이 지금 마귀를 축사할 때도 그들은 뭐예요?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지금 이들이 행할 때 마귀들을 쫓아내고 기적과 이적으로 행할 때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은 나사렛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이들은 잘 수행을 했습니까? 수행을 잘 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 기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했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 때에도 사도행전을 가보면 그 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은 행했다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예, 기도를 하라 그랬을 때 사도행전을 가면 내 이름으로 기도했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마귀들을 쫓아내리라 그랬을 때 이들은 뭐예요? 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냈다고. 맞습니까? 이름인 그대로 폼인데 폼 있는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을 칭을 해가해서 사도행전에 가서 그대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을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을 때 사도행전을 가보니까 아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했다고요. 그들은. 맞습니까? 예. 또한 우리가 회개하라 그랬을 때 회개해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누가복음 보시죠. 그럼 나머지 한 개 마가 누가가 있죠.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회개. 자, 누가복음 4. 네,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 24장. 예수님께서 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라니. 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자, 지금까지 내 이름이라 되고, 맨 처음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아버지 아들로 성령의 이름이라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내 이름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놨습니까? 그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주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장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리라 하고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럼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가보면 누구 이름으로 회개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해라 그랬으니까. 자,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면은, 자, 사도행전 5장, 예. 사도행전 5장 3, 저기 쭉 보시면, 예. 사도행전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예. 자,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자신의 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나니라. 이렇게 놨죠. 자, 그럼 여기 앞에 부분 보세요.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시고, 예,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자기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 여기 보면은 지금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예. 죽인 예수님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 예수님을 통해서 예, 이들은 지금 회개와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와 죄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이들이 회개와 죄사함을 얘기할 때 누구 얘기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 죄사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나 내 이름이든 나의 이름이든 그의 이름이든 몽땅 모든 것이 다 사도행전을 가보면은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도를 하든 그다음에 침례를 행하든 그다음 뭐예요? 예, 무엇을 하더라도 예, 회개를 하든 죄들의 사면을 받든 모든 것을 바로 뭘로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행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지금 오늘은 주제가 침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이 침례가 왜 그러면은 많은 교회들이 코칭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또는 침례를 주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버가모 교회 시대에 아까 교회 시대로 넘어가 보면은 버가모 교회 시대에서 내 이름을 너희가 굳게 붙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름에서 뭐로 호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칭에서 이름에서 호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교회 시대 사도행전부터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오다가 AD 325년에서 바로 삼위일체의 지금 예, 그 교리가 형성되면서 이게 버가모 교회 시대입니다. 부강의 교회 시대. 이때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뭐예요? 호칭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에서 호칭으로 이들은 바뀌었 예, 이들은 예, 그 지금 뭐예요? 이름에서 호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에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예,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테니까 백과 사전에 보면은 거기에 예, 예, 볼륨 3입니다. 11 에디션이라 이렇게 해놨고요. 거기에 보면 365페이지에서 366페이지에 보면은 침례의 형식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누구에서 바뀌냐면은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바뀌었다 되어 있습니다. In the second century. 예, 두 번째 예, 세기에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여러 지금 백과사전들이 있는데 여기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두 개 뽑아놨습니다. 백과사전 여러 지금 백과사전에서 보면은 예, 예전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침례를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Trinity Doctrine Development 될 때까지 Until Development of Trinity Doctrine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발달될 때까지는 삼위일체 교리가 시작되기 전에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는지요? 그 뒤에 바뀌었다 이게 캐니 백과사전입니다 네. 종교 백과사전 C-A-N-N-E와 캐니 Encyclopedia of Relig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캐톨릭 백과사전에서도 자기들이 스스로 캐톨릭도 침례가 예, 캐톨릭의 교회에 의해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 되어 있습니다. 볼륨 2의 페이지 263페이지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우리 메시지 브레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빌라드로의 교회 시대 열린 문 하늘이 열린 문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이것으로 확증이 되었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확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호칭인데 그 호칭에 대한 뭐예요 이름 그 이름의 실체에 대한 계시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고 있고 그 이름에 대한 계시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받았는데 마지막 교회 시대를 지금 넘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유대인들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유대인들로 넘어가면은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 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면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에 가 보면은 예, 거기에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내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 산 위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 여기 아까 저기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라 했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뭐예요? 이들은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면은 마지막 우리가 지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지금 들어갈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름을 회복시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로 넘어가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 아버지의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에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자기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돼 있고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의 이름인 아버지의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기들의 이마에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마는 뭐예요? 계시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아까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3장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열린 문을 뒀다 하는데 더 깊은 계시의 이름에 대한 더 깊은 계시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준 것 마찬가지로 다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 복음을 회복시키면은 유대인들도 그들이 이마에 그들이 계시를 받아서 바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라는 호칭의 그 원 이름인 계시가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우리가 오늘날 받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시로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들을 회복시킨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구약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때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 읽어보면은 시간이 지금 단 선지서 읽어보면은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경배 드릴 때도 그분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경배를 했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호칭보다도 이름은 이거는 소유를 나타내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소유, 원, 소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가 되는 거지 이 호칭으로 소유가 소유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는지요? 아무리 많은 호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수표를 아무리 거기에 써넣어도 여러분 인출할 때 있죠. 거기에 인출 돈 찾을 때 거기에다가 써넣는 거 그게 아무리 아버지라고 써놔봐야 돈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그 실체를 넣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넣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각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은행에 있는데, 은행에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이나, 사위나, 그런 걸로 지금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내 돈이 엄청나게 은행에 많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 뭐냐면, 실명으로, 그 실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칭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는지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많은 호칭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원, 내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뭐 성혼도 하고 있고 결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예식병하고 예수 뭐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침례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너희가 말이나 행위나 모든 것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했기 때문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한 계시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동영상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호칭에서 호칭들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제를 통해서 이 메시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마귀들이 돌아다니고 마귀들이 여행할 때에 마귀들이 지금 행하고 또한 예, 영성술자들이 예, 행할 때에 또한 성부순자 성령의 이름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호칭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